카일 워커. 자, 필립스 좋은데요. 김원준 패스가 좋습니다. 공방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필립스 좋습니다. 사실 필립스 선수가 오늘 약간 박스투박스 같은 형태로 뛰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맷잘라로 뛰면서 지금도 하프 스페이스로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를 들어가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털링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잘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얼싸 안고 좋아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팬들. 라임 스털링 선수가 드디어 오늘 경기에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필립스 선수가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들어가주는 게 정말 좋았고, 예. 케인 선수가 또 바깥으로 또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공간이 낮고 스털링이 이건 마무리해야죠. 맨시티에서 사실 결정력 때문에 이제 맨시티 팬분들이 그렇죠. 많이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이건 넣어줘야 됩니다. 정말 잘 넣어줬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맨시티에서 이 선수가 10골, 7개의 도움, 뭐 공격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는데 더 해줬어야죠. 더 해줬어야죠. 예. 사실 뭐 더브라이너나 이런 선수들이 만들어준 게 많기 때문에 야, 저 관중들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하루빨리 저렇게 좀 얼싸 안고 축구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